자, 공개합니다. 후아유의 풋풋한 고등학생 커플이죠. 육성재, 김소연 씨. 축하합니다. 자, 육성재 씨 또 나오셔야 되고요. 김소연 씨도 나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축하합니다. 아주 예쁜 커플이었죠. 육성재, 김소연. 남주역을 누르고 육성재, 김소연이 베스트 커플을 받게 됩니다. 자, 마이크 한 씩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베스트 커플은 요즘 난리입니다. 오마이 비너스의 건강한 선남선녀 수지섭, 신민아 씨. 자, 등장하십니다. 예. 깜짝 놀랐죠? 네. 어서 오세요. 자, 요즘에 뭐 월요일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너무나 알콩달콩 예쁜 커플 소지섭, 신민아 씨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깜짝 등장하셨어요. 자, 상 받아주시고요. 월화는 이분들 보는 재미로 예, 넘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예, 서주시고요. 자, 세 번째 베스트 커플 장사의 신 객중 201호의 애틋한 커플입니다. 장혁, 한치아 씨. 장혁 씨와 한치아 씨, 수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커플입니다. 사실 좀 우울한 커플이죠. 맨날 울어요. 슬픈 일이 많고요. 하지만 오늘은 웃으며 당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혁과 한치아 씨, 축하합니다. 자, 월화수목 다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네요. 자, 좋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마지막 베스트 커플상은 어느 커플이 받게 될까요?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 차태현이요. 사랑스러운 삼각관계의 주인공 프로듀서의 김수현, 공유진 커플, 그리고 차태현, 공유진 커플입니다. 나오세요. 자, 두 분이, 자, 김수현 씨, 공유진 씨가 해외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가지고요. 김수현, 차태현 커플입니다. 남남 커플. 가장 반응이 뜨거운 커플이네요. 저희 커플이 어떻게 등장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짱을 끼셔야죠. 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커플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KBS 드라마를 책임지는 베스트 커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공유진 씨가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해외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차태현, 김수현 남남 커플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두 분이 또 뭐 커플 연기도 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네네. 어떤 연기인지 기억나시나요, 김수현 씨? 예, 그 예, 제가 극 중에서 예, 술이 됐었습니다. 술 주사죠? 술이. 예, 그렇습니다. 술이 취해서 차태현 씨의 목덜미에 기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극 중에서 술을 먹고 네. 이제 선배님의 귀를 잡고 예, 예 입을 맞췄습니다. 차태현 씨,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그때 NG 얼마나 났나요? NG요? 예, NG 한 6번 정도? 아 NG라기보다는 예. 그 카트별로 예. 그 뭐 대단한 신이라고 풀샷 찍고 투샷 찍고 옆에서 네. 찍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카트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네. 실수로 엔진이 난 건 아니군요. 예, 예. 오,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남자와의 키스신 처음이시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입술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의 입술은 나쁘지 않았다. 입술만 놓고 보면 예. 네. 원래 원주 입술 미남이 차태현 씨이기 때문에 김수현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죠. 그때 키스신 예. 할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아 제가 그 대사에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닭똥집 가득.
닭똥집 같다고요? 그 어떤 그 느낌이 닭똥집 같다 왔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장면을 실례가 많이 됩니다. 야, 실례. 네. 지금 보시는 신뢰가, 분들이 신뢰가 많이 됩니다. 신뢰가 된다면 네네. 보고 싶네요. 안 됩니다. 지금 2억 네. 명이 보고 있습니다. 2억 명이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 뭐 키스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우린 네. 뭐예요 이게? 베스트 커플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공효진 씨가 있었으면 다른 질문했을 텐데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질문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약간 연기 야, 빨리 해. 네. 저기요. 음악이 나는데 좀 조금만 길게 좀 부탁드려요. 자, 레디. 액션. 명장면이에요. KBS